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때라는 것은 자기의 죽음의 때, 예수님이 죽는 때를 가리킵니다.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성찬을 하신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바로 세족식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고 했는데 동시에 무엇을 아신 거냐면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 가련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 것도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중도에 끊지 않고 너가 죄지었으니까 너가 망나니까 너가 냄새나니까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의 사람들이란 표현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자기의 양, 내 양, 자기의 사람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있고 또한 자신을 곧 팔 유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다의 발마저도 씻어주시면서 마지막까지도 그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세적식을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과연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욕하고 배신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한 한 자가 되었는가입니다. 그것은 옵션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닦아주십니다. 이 세적식의 의미는 단지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바로 제자들의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라고 하는 이 모습을,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의 발을 씻으시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왜 천한 종이나 하는 그 짓을 왜 예수님께서, 주인 대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세족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너가 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비록 너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면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바로 너를 위한 것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무 관계도 아니다. 너와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떤 상속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못한다면 너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협을 받는 자가 아니다. 너는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자다. 그래도 좋겠느냐?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 아닙니다 주님.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제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막 옷을 막 벗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아니다, 목욕을 한 것이야. 너는 목욕을 이미 했고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족의 의미는 단지 씻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신다. 바로 십자가의 죄 씻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나타날 것이 나도 다른 사람의 그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임이여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씻어줄 거야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이 죄를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역시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거나 흉보거나 욕할 것이 아니라 너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라는 것이죠. 그 냄새나는 발, 허물과 약점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한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몸인 것 같이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또는 우리 지금 앉아계신 여러분들 서로 보십시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몸 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연약함과 허물도 실은 나의 허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씻어주고 품어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에게
이 냄새나는 발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은 어떻게 보면 몸에서 가장 냄새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발은 이 온몸을 지탱하는 곳입니다. 많은 하중을 받고 많은 땀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땅을 밟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이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땅에 딱 발을 내디디면 바로 발에 먼지와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발은 온갖 세상의 더러움이 묻는 곳, 그것을 상징하죠. 바로 우리의 온갖 죄악의 냄새가 나는 곳이 바로 이 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멀리 있을 때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납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사람은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아유, 냄새가 나네. 멀리하고 관계를 끊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가? 아니면 나의 지체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허물도 품으려 하는가?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에 나오실 때 아마 대부분 다 목욕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아마 향기로운 냄새도 날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냄새 맡지 마시고 다 깨끗하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만 지나도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냄새가 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씻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잘 모를 정도로 우리가 날마다 씻으니까 내가 스스로 깨끗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씻김을 받지 않으면 정말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지 싶을 정도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라고 했을 때 한자로 거룩할 성자와 무리도자, 즉 거룩한 무리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로는 Saint에 S를 붙여서 복수로 씁니다. Saints, 바로 거룩한 성도들,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라고 해서 물론 예수님의 죄 씻으심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죄인인 거예요. 의인이지만 죄인인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또한 극복하지만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바로 성도이곤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보면 사랑이 아닌 것들이 나와요. 뭐냐면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성내고 원한을 품는 것.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 관계적인 겁니다. 혼자 있으면 하지 않을 거예요. 다 관계 속에서 벌어진 죄입니다. 누구를 시기하는 거, 누구에게 자랑하는 거. 혼자 있으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죠. 무례한 거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것입니다.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으면 모르지만 가까이 가면 냄새나는 것들이 바로 이 사랑이 아닌 것들로 묘사된 이 부분입니다. 헨리 나우웬이라는 분이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공동체란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것이다. 그 공동체는 이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혹시 이 말에 공감이 되면 지금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의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아우,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냄새를 맡는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나의 냄새도 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더러운 냄새와 나의 보기 좋지 않은 모습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가장 난감한 순간들이 여러 차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도님들끼리 다툴 때입니다. 한 번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 이제 성가대 안 할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 때문에 성가대 못 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가면은 또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저 이제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럼 또 그분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울 때가 참 난감합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다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대단한 일은 아닌데 자주 있는 일입니다. 목회자라서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분도 사랑하는 성도고 이분도 사랑하는 성도고 이분도 주님의 양이고 이분도 주님의 양인데 서로 다투니 누구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우리 편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가족인 거죠. 나중에 그것이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아, 우리가 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지,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지, 그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종종 그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냄새나는 것, 허물을 지적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란 서로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약함도 냄새도 나지만 나의 약함도 나의 냄새도 나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도 사랑이 없거나 부족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특정한 공동체와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라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나 자신도 모르는 어떤 숨겨진 나의 본성이 함께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결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있으면 우린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얼마나 인내가 없고 얼마나 판단하는지 공동체에 있을 때 나의 참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 없이는 주님을 닮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요. 공동체란 서로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곳, 그러니까 원치 않는데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기꺼이 드러내는 것이다. 기꺼이 나의 냄새는 발을 드러내고 그 사람도 드러내고 그리고 서로 씻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피하면 되죠. 도망가면 되죠. 손절하면 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한 품지 못할까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큰 자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병행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성찬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 자, 언제라고요? 성찬이 끝나고, 그 은혜로운 성찬이 끝나고 제자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있었을까요? 누가 큰 자냐라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성찬이 있은 다음에 벌어진 논쟁이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이것이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세족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봐라, 진정한 사랑이란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왕궁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하향성이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높아지려 합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자꾸 높아지라고, 제자들처럼 누가 큰 자냐, 누가 어떻게 거기 올라갈 수 있느냐, 누가 그 성공의 사다리에 먼저 올라갈 수 있을까 아등바등하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이말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신 거예요. 왕의 모습의 모습을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 향할 것이 아니라 낮은 것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냄새까지도, 그 발냄새까지도 품을 수 있는 곳까지 내려가야 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계속 자신이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높은 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그러한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제자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너희들도 결국에는 나의 사랑 때문에 변화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으니까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범죄했고 주님을 반역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요, 그 사랑받는 그 여인이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다우니. 검지만 아름답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이 역설입니다. 흠이 많지만 주님은 그 모습마저도 함께 품으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끝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흠 있는 모습 때문에 포기했다면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해 드리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2부 때요, 온라인 교회 김경은 성도님께서 간증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분은요, 어릴 적에 저 할머님이 평생 불교를 믿으셨고 부적을 그렇게 갖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로서 예수님과 성도들을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너 나 대적했지, 너 나 미워했지, 너 한번 두고 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했더라면요, 변화받지 못했을 거예요. 복음 듣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김경은 성도님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제가 주님을 반역했고 미워했던 자였지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님의 변화를 통해서, 그분의 변화를 통해서 또한 나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을 오늘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들어보니까 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주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서로의 발을, 서로의 그 죄를 품으며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형제자매의 발과 그 냄새를 맡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아, 너무나 무례해. 정말 교양도 없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 싫어질 때도 있고요, 또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 냄새가 나고 코를 찌를 악취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씻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씻김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얼마나 냄새가 나셨을까? 나의 발을 씻을 때 얼마나 코를 찌르는 그 악취를 맡으셨을까?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씻어주셨잖아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짐이 무엇인지를 본 회퍼라는 분이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그 짐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은 바로 우리의 인내를 한계에 이르게 하는 어떤 사람의 독특하고 기괴한 성격과 그의 약점들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온갖 불화와 대립과 충돌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 저 사람은 정말 싫다, 가까이에 싫다, 그 사람의 독특한 성격과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습성이 아, 정말
아, 너무 가까이 있기 싫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해야지,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으니까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품어야지, 내가 짐을 져야지 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에 의해서 발 씻음을 받은 분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짐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는 짐이 없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이방인들은요, 짐지지 않아요. 그냥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냥 멀리하면 돼요. 그냥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짐을 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형제 자매의 짐을 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짐을 지고 있는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끝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의 씻김을 받은 자이고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복된 자예요. 작년입니다. 미국에는 이 총기 사건이 자주 벌어지는데 작년 3월 16일에도 애틀란타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에런 롱이라고 하는 21살의 이 백인 남자 청년이요, 세 차례 다른 장소에 총격을 가해서 한국인 4명을 포함해서 총 8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모두 거의 다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범인은 누구였냐면 한 그 미국 침례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의 범행과 동기가 다분히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그 살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이 이런 끔찍한 사건을 벌인 겁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5일 뒤에 교인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원 투표를 해요. 그럼 무슨 투표를 할 것 같으세요? 투표를 해서 뭘 했냐면 이 에런 롱의 교회 신도 자격을 박탈합니다. 교회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성도래 가면 누가 그 교회 가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손절한 것이고 관계를 아예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버트 에런 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자임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멤버십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교회의 징계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 교회는 롱의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추종자, 팔로워로서의 그의 교회 구성원의 성적 성격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뭐 그는 실제죠.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원 자격에서 제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그 총격범 에런 롱에게 있고 교회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살인자와 교회를 구분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피해가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죄이고 처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CNN에서 그의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손주가 범죄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에런은 내 여전히 나의 손자이고 아직도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아유, 할머니가 자기 손자로 감싸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에런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에런이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죄는 죄입니다. 그로 인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얼마나 슬플까? 그를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교회의 대처가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어요. 교회가 관계를 끊기보다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에런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에런을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고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의 허물은 우리의 허물이기도 합니다. 유가족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또한 에런의 영혼의 변화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 에런이 21살이라고 했죠.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총격범이 되고 살인자가 된 거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가 그렇게 냄새나는 발, 그렇게 악취를 뿜기는 살인자가 된 거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에런이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의 발은 분명 뽀송뽀송하고 입에 넣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너무나 아름답고 부들부들한 아기의 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상에 의해서 물들고 타락하여 누군가를 죽이는 범죄자가 된 거예요. 죄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죄를 그의 죄만의 모습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가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 때 왜 그가 나오지 않았지 찾아가지 못했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고 그를 위해 더 신방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이죠.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는 목회 교회 3주간을 보내면서 쉼도 얻고 회복을 얻었지만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같은 교회,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만일 에런 롱이었고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면 우리 교회가 아유, 그는 우리랑 상관없는 성도입니다. 아유, 출석한 지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벌써. 그렇게 관계를 끊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허물입니다 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후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백성들을 기르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어떤 것에 방해가 되니까 너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라고 자를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할 겁니까? 주님 원하시는 건 분명하죠. 끝까지 품기를 원하고 나의 죄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서 참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참 감동스러운 일도 있었더군요. 실링턴 지역의 반지하에 한 학생이 갇혔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있었는데 이 물이 들어가니까 창문이 열리지도 않고 이게 깨지지도 않는 겁니다. 거의 이제는 그 죽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이웃 주민들이 그를 발견하고 막 유리창을 깼는데 이게 깨지질 않아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숨을 쉬어, 숨을 쉬어.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한 명을 구원하고자, 아 이제 끝났어 못 구해라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유리창을 깨고 그 학생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부둥켜 안는 겁니다. 가족이 아닌데 마치 가족처럼 그 아이를 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정말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끝까지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서로의 죄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품고 이것을 사랑을 해내며 살아내며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는 우리가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삶,
누군가를 보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계를 쉽게 이렇게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짐인 줄 알고 기꺼이 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아버지 살아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도 그 사랑으로 부으신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그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어느 한 사람도 이렇게 예배할 수 없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죄 씻은 바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나님 용서하며 사랑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꺼이 그 냄새나는 발조차도 씻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런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도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진 않습니까?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주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을 궁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 찾아가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발이 너무나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너무나 냄새나서 씻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씻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 그 사랑으로 기꺼이 주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아버지 악을 끼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수혜를 당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참된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해 놨다는 그 사랑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 또는 구제헌금 건축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알고 행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또한 정말 이웃을 살리며 또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터키와 파라과이로 떠난 우리 단계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케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 선교지에서 하나님 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하나님 지켜보호해 주시며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해 또한 수제를 당하여 절망 중에 있으나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수제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